안녕하세요. 황금돼지TV PD입니다. 저희 황금돼지 아카데미에는 한 해에 정말 수많은 모임이 있는데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는 바로 송년회입니다. 작년 송년회는 강의장에서 소소하게 진행했었지만 올해는 누적 수강생이 더 많아지면서 넓은 장소를 대여했습니다. 이번 송년회에는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초청했는데 월천 재테크의 월천 대사 이주연 대표님, 오픈스케일 건축사무소의 이관용 건축사님, 빌딩로드의 오동혁 대표님, 이 외에도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님들, 그리고 수강생분들을 포함하여 약 100분께서 송년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분권호소! 특히 2부에서는 황금돼지님이 직접 2023년 활동했던 기록과 2024년에 계획한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2023년 제가 했던 활동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송년회 자료를 만들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3년 총 13개 기수를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은 337명이고 제가 강의를 2021년부터 했어요. 지금 3년이고 내년이 4년차인데 누적으로 하면 이제 기수는 35기수, 그다음에 누적 수강생은 945명이 이제 답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유튜브를 하니까 2023년 한 해에만 영상을 377개 올렸어요. 그래서 롱폼, 쇼폼, 라이브까지 총 조회수는 1,600만 명, 그리고 구독자가 이제 2.7만이 올라서 지금 4만 명을 어제도 넘겼거든요. 근데 2023년 올해 초에 1.4만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지금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동영상이 500개예요. 500개 중에 377개를 올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PD가 주름살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하잖아요. 오늘 하고 있는 송년회를 포함해서 올해 모임을 이제 34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수강생 정기 모임 하는 거 12번, 건물주 모임은 15번, 골프 모임은 8번. 우리 골프 모임은 골프를 다 못 쳐요. 제가 못 치는 게 아니고 수강생들은 더 못 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정규 강의를 두 번째 걸 했죠. 저 혼자만 신축 정규 강의를 운영하다가 최근에 임장머신에 새로운 정규 강의가 개설됐습니다. 건물 경매만 사실 하락기 때 경매가 좀 많이 나오고 건물이 지금 경매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그 시장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단순히 신축만 구속을 했었는데 경매로도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다 싶어가지고 임장머신을 필두로 해서 경매관을 런칭을 했습니다. 임장머신 16기 때 샀습니다. 그때 MVP를 해가지고 제 옆에 있었는데 제 머리가 저랬는데 머리 까고 그죠? 네, 강사로서 하나의 정규 강의를 수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도 시작을 했죠.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재테크나 신축에 고민이 있다 그러면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때 라이브 때 같이 분석해드리고 이제 좀 풀어드리거든요. 이것도 지금 한지 거의 한 반년째 됐어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이거 하고 왔잖아요. 그죠? 라이브 그 동기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회사분들 있으면 라이브 링크 좀 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만 하고 그냥 제 것만 하다가 처음으로 오피셜하게 수강생분들 돈을 뜯어다는 거죠. 황금돼지 개발 명의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일단 강사 베이스고 교육 베이스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단순히 돈만 뜯어내는 게 아니고 이걸 할 거를 다 알려드린다 해서 오프라인 모임도 하죠.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모임에서 저희가 막 밥도 뭐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료도 여러분들 그 재개발 조합 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자료 만들어가지고 다 등기로 보내주는데 다 반송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만 관심이 있고 나중에는 어떤다? 그냥 잘 알아서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연장돼.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한 거고 오동혁 대표님이 그 A급을 사셔라 했어요. B급, C급 해서 하지 마라. 해놓고서 나한테는 B급을 팔았어. 그래서 그냥 싸다고 매각 가면 물린다는데 싸다고 외곽 소개해줘가지고 내가 샀잖아. 그럼 밖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휴대를 치는 거야. 똑같은 노련동인데 입지가 1억보다 더 떨어져요. 근데 가격이 훨씬 쌉니다. 저랑 임장머신이랑 삼성 돌려봤는데 그나마 제일 나아요. 소액으로 할 수 있어서 요거 지금 계약금을 썼습니다. 자, 2024년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정규관에 임장 커리큘럼이 있던 거를 별도로 통합 개설을 할 겁니다. 그 신축 정규반에도 임장이 있었고 경매반도 임장이 있었는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임장반을 따로 통합으로 개설을 합니다. 이거는 분기에 1회만 할 거고 하루 통으로 할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투자 연구반을 하나 개설할 겁니다. 투자 연구반은 거의 저랑 그 노재학이 갖고 있는 그런 딱 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스팟성으로 떠오르는 그런 관점들이나 인사이트 같은 거를 거의 그대로 컨트롤 CV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분기에 1회만 할 건데 소수로만 할 겁니다. 실제로 디벨롭 투자를 할 사람, 내가 디벨롭으로 실수하기 싫다, 마스터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연구관을 개설해서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종건설을 하나 인수했어요.
교육업만 하다가 은행동 그 시민금액만 60억이 넘어가요. 최근에 지었던 둔촌동 그 빌라 도급금액만 해도 20억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남한테 더 비싸게 주고 하느니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황금돼지 종합건설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부업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황금돼지 대부 주식회사 등기가 나왔고 제가 교육을 다 받았어요. 이 대부업은 왜 설립하냐면 뭐 일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짓다 보면 주택이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낙찰 받은 다음에 잔금 칠 때 잔잔 쓰는 거. 잔금 치고 나서 멸실하고 나대지가 되면 대출이 나오죠. 나대지가 되기 전까지 잠깐 쓰는 거. 그렇게 잠깐 필요할 때 제가 고금리를 빌려드리는 거. 은행 가면은 뭐 공동담보 해야 되고 막 자서 엄청 해야 되는데, 차용증 한 장하고 믿음으로 고금리 대신 내년에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타 복장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원래 단색이 잘 받아. 오늘 송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내년에 안 하려고. 그 준비하면서 PD님이랑 그 매니저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수강생분들한테 참가비를 받긴 하는데 참가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면서, 그러니까 사실 내 돈을 쓰면서 사실 직원들은 고생하고, 송년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그때 내가 얘기하잖아. 독서, 운동 이런 거는 하기 전에는 빡센데 하고 나면 아 좀 약간 뿌듯한 그런 걸 해라. 역시나 이번 송년회도 하고 나니까 그 이상의 뭔가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머신입니다. 자, 12월 말에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 같아.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직전에 저희가 지금 매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촬영 매일 촬영하고 있고, 이 영상은 다 이제 1월에 24년에 여러분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보실 텐데, 저번 주에 사실 우리가 송년회를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때는 수강생분들 한 100분 정도 오셔가지고 좀 오피셜하게 했고,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건물을 지었거나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의 또 이제 프리미엄 모임이 있죠,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좀 모임에 자주 나오는 분들끼리 좀 굉장히 또 친해요, 우리끼리. 또 마침 뒤에 보이는 또 제가 이제 주관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또 준공이 났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대지님도 이거 초대 안 하면 강퇴다. 아, 수강생들끼리 서로 내 건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도 가서 보러 가고,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반대, 남의 건 다 보고, 내 건 안 보여줄래? 이러면은 제가 사실은 아무리 좋게 해도 그런 거는 좀 약간 잘라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수강생분이 내 것도 공유 안 하면 넌 강퇴다. 그래서 강퇴당하기 싫어서 모인 건가요? 그렇지. 근데 그 말 했던 분은 정작 안 왔어. 아무튼 그래서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그래도 좀 관계가 깊고 뭐 그런 분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오늘 제 건물 투어도 시켜드릴 겸 오늘 저녁으로 조촐하게 또 송년회 한 번 더 할 겸 그렇게 해서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저희 마지막 행사죠. 요 행사로 해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이제 연말까지는 휴가고 너는 나오고. 그렇죠. 아무튼 뒤에 있는 건물은 제가 작년에 저랑 이제 직원분들, 지금은 퇴사를 한 직원분들이랑 저랑 친한 유튜버 한 명, 뭐 알만한 사람 알 거예요. 같이 이제 지분을 좀 섞어서 제가 PM을 하고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내부 실내 인테리어 및 이제 뭐 분양 이런 쪽은 이제 다베로랑 협약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서 준공이 최근에 났는데, 준공 전에 다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16세대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요거는 공사 과정은 우리가 땅 팔 때부터 유튜브를 간간히 찍어놨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올려드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하 13도입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귀가 깨질 거. 와, 개추워. 연말이기도 해서 그냥 사실 우리 또 친한 분들만 모아가지고 그 송년회 겸 저녁 한번 사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겸사겸사 한번 모였습니다. 이 땅은 다 아시다시피 둔촌동이고, 땅이 96평, 평당 3,400에서 34억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이제 20억 8천이에요. 그러면 34억에다가 20억, 21억 정도 하니까 55억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대 비용을 5억 정도 생각해서 60억 했는데 금리가 오르고 중간에 뭐 이리저리 뭐 해가지고 한 63억 정도? 그래서 원래 에쿼티를 12억 해가지고 공투를 했는데 중간에 한 2-3억 정도 들어가서 제 돈이 개인적으로 더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별로 수익은 안 납니다. 우리 다베로 여기 실장님이 상담. 지금 저희가 오늘로써 이제 보존 등기랑 이제 이런 게 다 완료가 되었고, 분양은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임대 같은 경우에 한 4분의 1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조금 빠르게 분양이 된 이유도 물론 모아타운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분명은 있지만, 보러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쁘다고 많이도 해주시고, 추후 꾸준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저희가 진행이 조금 더 빠르게 됐었던 것 같고요.
아니 올해 한 해 돌아보면 굉장히 바빴고 유튜브도 많이 성장했고 시장도 안 좋았는데 나름 그래도 강의가 선방했어요. 그래서 수강생들도 그래도 많이 모였고 그다음에 제가 건물 짓는 것도 잘 마무리돼서 오늘 또 준공 모임도 했고 공투도 지금 두 개까지 착수를 했고 그래서 뭐 내년에 뭐 시공사 인수랑 뭐 대부업 설립이랑 또 여러 가지 또 벌려서 할 건데 뭐 너무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초심을 잃지 않고 좀 사업 재밌게 해나가는 황금돼지 모습을 내년에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해 동안 그 많은 일을 벌렸는데 뒷수습을 다 해준 우리 PD님이랑 매니저님, 임장머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뽑은 직원들 덕분에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랑 함께하는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모습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항상 대표님 하시는 대로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건강도 조금 챙기시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대표님. 회사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사업 더 벌리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사업 더 번창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돼지한테 없는 거 가식이랑 군더더기, 황금돼지한테 있는 거 임장머신이랑 사람들. 행복한 한 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행복하시고 더 발전된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황금돼지님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년에 더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고 멋진 선생님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2023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못생겨지십시오. 제가 강의하는데 좀 지장이 많습니다. 2024년 황금돼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저한테도 2023년이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제가 22년 12월 정도부터 유튜브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황금돼지님이랑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만 1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 사이 동안 저도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또 그만큼 인사이트도 넓어지고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알찬 컨텐츠로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